저는 드디어 마스터예요. 거기다가 빵빵한 보상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이 11렙이에요. 최대 레벨. 이거 돌릴 수 있죠. 사전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4시간 걸리는군요. 이것도 지어주고. 반짝반짝 색동구슬. 거의 뭐 레벨은 많이 올린 것 같아요. 빵집도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고. 젠파이도. 이거는 거의 안 돌려요. 왜냐면 개수가 뭐 충분하면. 솔직히 카스테라 뽑는 게 힘들어가지고 한두 개씩 뽑으면 되고요. 11렙 달성. 와, 140만 주네. 이걸 올려야 되는데 귀찮아. 저건 제가 알기로는 요건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도 뚫었네요, 이제. 자, 죽여볼까나. 아, 에스프레소 데리고, 아, 뭐야, 라떼 데리고 올 거야. 너무나 빠르죠? 하하. 이런 거는 뭐, 쿠키런 킹덤, 아, 쿠키런 했으면 다 맞춰야죠. 이런 거는 닥초선에서 끝나죠. 영토를 넓혀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렸죠? 보상 왔고. 뭐야? 뭐라고? 뭐가? 다른 지역에 가로막고 있다고? 뭔 뜻이지? 아무튼 끝까지 가라는 뜻인가? 어우. 이제 쿠키하우스 더 지을 수 있죠? 11렙은 생각보다 올리기가 쉬워요. 네. 재료 같은 경우도 차차 모으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뭐 진작에 다 했고. 그래서 성 11렙 찍으면은 이렇게 크리스탈 2,000개. 그걸 에픽이 뜨겠죠? 진짜 또? 성 11렙 기념 단차 게이득 게이득 아주 게이득인 부분이고요. 문을 여시오. 죄송해요. 마들렌이네. 연속 두 개는 안 뜨겠죠? 기대한 내가 빵구똥 구했어. 자, 10회 하고 싶었는데. 아, 지금 얘를 하나만 뜨면 되는데 얘가 안 떠요. 봅시다. 얘가 있어야 퀘스트를 깨는데.
솔직히 그냥 라떼나 뽑고 싶은데. 라떼도 한번 뽑아볼까?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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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는 말이야. 하하. 옛날에 에스프레소 말고는 너무 안 뜨는 것 같아, 확률이. 어, 뭐야, 이거. 오케이, 레어. 번갈아 한 번씩 뽑고 말아야겠네요. 라떼 3개. 조졌네. 이제 10회만 합시다. 보상도 안줄 텐데. 단찰 너무 빨리 먹고 있어. 지금 제가 쿠키가 다 모였는데 얘도 없고 얘도 없어요. 너무 아쉬워. 솔직히 얘 없는 건 이득이었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필요합니다. 어디 갔냐? 이거. 아니 뭐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어? 아몬드만 뜨면 나머지니까 그냥 강제로 하면 되는데. 마일리지로 어림도 없지. 마지막 뽑기. 전 여기서 슈크림이 떴죠. 두개 떠가지고 지금 현재 1성이라. 아, 별 생각 없습니다. 까봅시다. 연합 불꽃. 가소권. 가소권 좋아요. 지금 쿠키 하우스 키워야 되는데. 좋지 뭐. 잠깐만. 솔직히 슈크림하고 저 모노클 말고는 여기선 솔직히 막 개쩐다던가 아니거든요. 씨. 하나만 주지? 12성인데? 불타오르는 게 하나도 없어? 미쳤어? 뭐야, 이거 끝난 건데 지금? 조졌다. 설마 또 단차로 슈크림 들려나? 행복해로! 여기서 슈크림이 뜬 적이 있어요. 어림도 없지. 진짜? 뜨긴 뜨네. 영혼석이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성 10일의 리뷰 한번 해봤고요. 뭐 상당히 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지? 해리포터임? 젤리우스 익스트리머스! 라떼란 말이야. 이게 아까 말한 그 마법이구나. 때로는 앞뒤 재지 않고 질러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고를 치고 뭐지? 책임. 절대 불러서지 않아요. 젤리우스 플루티아스. 오. 블루투스! 뭔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성 10일에 빨리 갑시다. 이거에 로딩의 시간을 가져야겠군요. 어쩌면 자리가 없어, 씨. 그럼 뿅.